잠실에 위치한 교통회관. 정문 앞에 무리지어 선 사람들이 눈에 띕니다. 이들은 택시 운전 자격 시험을 치르고 나온 사람들에게 접근해 호객 행위를 일삼습니다. 이들이 말하는 1차는 택시 한 대를 한 운전자가 운행하는 것. 정상적 택시 운행은 2인 1차, 즉 한 택시에 2명의 기사가 오전, 오후 2교대를 하도록 되어 있지만 사측은 불법적으로 1차를 권유하고 있습니다. 힘들죠. 1인 1차 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17시간 정도 막 이렇게 했었어요. 근데 가스비 내고 밥 먹고 어쩌고 하면 사실상 제가 가져갈 수 있는 적이 없어요. 말이 17시간, 18시간이지 그 앉아서 운전을 하면요. 나중에는 막 허리가 아파가지고 이게 잠잘 때도 힘들어요. 회사 측에서 1차를 권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예를 들어서 1인 2교대를 하면은 한 사람당 25리터, 25리터, 50리터를 지급을 해야 되는데 1인 1차면 25리터를 주고 주간에는 입금을 잡아버리고 오후에 거는 입금을 안 잡아버리고 이렇게 편법하면 안 잡은 거는 운유 차량으로 또 정리를 해버리고 그러면 회사는 이 차는 운유 차량이라는 이유로 뭐 세금 같은 거에서 다 누락되어버리고. 즉 1인 1차를 하게 되면 정상 운행 시 2명에게 지급되어야 할 월급과 퇴직금이 반으로 줄고 주유비, 세차비, 사고 처리비 등 차량 운행에 필요한 재반 경비 또한 절반으로 줄일 수 있기 때문에 회사 측이 더 많은 이득을 챙길 수 있습니다. 1인 1차를 하고 있는 한 택시 회사를 찾아가 봤습니다. 저희 회사뿐만이 아니고 250억이 택시회사 중에 민물 13개 빼고 나머지 회사는 다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다 하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다 하고 있죠. 여기도 하고 있고. 그럼요. 서울 시내 대다수 택시 회사가 1인 1차를 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실제로 지난 4월 이와 관련해 신고된 차량에 대해 서울시는 미온적인 태도로 행정처리에 임하고 있었습니다. 한 달 안에 이루어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규정에는 특별한 규정 사항이 없으면 사실 이내에는 차분 그런 내용이 있긴 한데 한 건 한 건 처분하기 조금 어려워서 불법 운행이 만연하지만 당국은 수수방관하고 있고 열악한 근무 환경 아래에서 택시 기사들은 피로에 지친 몸으로 운전대를 잡습니다. 나도 모르게 몸이 처지고 사고 위험 그걸 떠나서 내 스스로가 견디지 못해서 사고가 나요. 저희 동료 기사는 그 성실하신 분 오래 했던 분이 그냥 1인 1차 한다고 결국은 내몰려가지고 돌아가셨잖아요. 그 일만 하다가 좁은 공간에서 억울하게 돌아가셨잖아요. 이거 누가 보상해 줍니까? TBS 양가희입니다.